서양이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만 년 전, 북미 대륙의 얼음 땅이었던 시절. 빙하기를 지나 지구에 봄이 오자 거대한 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 땅의 사람들이 위대한 강이라 부르던 강, 세인트 로렌스입니다. 그리고 그 강은 한가운데 천둥 소리를 내는 물기둥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을 압도하는 엄청난 규모의 자연, 나이아가라입니다. 폭포 앞에 자리한 선착장. 우비를 새로 챙긴 이유가 있습니다. 배를 타고 폭포 바로 코앞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폭포 아래로, 폭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실제로 나이아가라 폭포를 찾는 관광객은 매년 천만 명 이상. 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빼놓지 않는 코스가 배를 타고 폭포 바로 앞까지 가는 이 방법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 때문일까요? 무척 기대가 됩니다. 선착장을 출발한 배가 먼저 도착한 곳은 미국 쪽에 속한 나이아가라 폭포. 폭포를 이루는 강이 두 나라 사이에 걸쳐 흐르기 때문입니다. 폭포 주변에 수많은 갈매기와 가마오지떼. 이들을 보는 것도 큰 재미 중 하나입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고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들이라고 폭포인지 모르니까 오다가 툭 떨어지는 애들 있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기절하든지 뭐 몸이 잘라져 죽든지 할 텐데 이제 그때 가마오지들이 걔네들을 잡아먹는 거죠. 미국 영토를 지나 캐나다로 향하는데 그곳에 감동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폭포 속으로 들어갑니다. 높이 55m, 너비 900m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 지축을 뒤흔들 듯 쏟아내는 굉음. 보는 것만으로도 눈과 귀를 압도하는 대자연. 나이아가라 폭포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호스슈 폭포 앞에 도달했습니다. 폭포에서 떨어지는 거센 물보라 세례에 마치 신세계를 경험한 듯 모두 흥분을 감추지 못합니다. It's great. Yeah. It's great in heaven. Yeah. 누군가는 지친 일상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 또 누군가는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여행의 목적은 결국 희망을 보기 위해서겠죠. 여기 사람들은 무지개 희망을 담겠다. 밥 먹으면 해만 뜨면 언제든지 그 무지개를 보고 희망을 담을 수 있게.
희망에 대한 기대를 안고 떠난 여행. 폭포가 물보라 사이로 띄운 이 무지개는 저를 비롯해 오늘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선물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매년 이곳으로 향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Oh, it was amazing. It was really beautiful. I expected it to be more, I don't know, just subdued, just being still under the waterfall, but it was amazing, just sort of resting there. It's really nice. Very good? Yeah, very good. 폭포를 찾는 이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캐나다 사람들은 때로 폭포를 피해 새로운 뱃길을 열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온타리오 호수와 이리 호수 사이를 연결하는 이 운하가 바로 그 노력의 흔적인데요. 웰랜드 운하를 통해 배가 오가는 모습이 또 아주 장관이기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길거든. 잠시 후 수로의 간문 안으로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자 기다렸던 듯이 출발하는데 간문 바깥 안에 물 높이를 맞췄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물길의 높낮이가 다른 이유는 뭴까요? Like Lake Ontario is about 326 feet or 100 meters lower than Lake Erie. That's a big difference in elevation. So that Niagara Escarpment there is like a big barrier, and we have to go up in steps for the ships. That's what the locks are for, going up in steps. 그러니까 낙차가 큰 나이아가라 폭포로 인해 온타리오 호수와 이리 호수 사이에 뱃길이 끊겼기 때문에 선박들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강줄기 옆으로 새로운 물길을 낸 것입니다. 이 운하를 통해 미국과 캐나다로 수송되는 물자가 매년 4천만 톤에 달한다고 하니 세인트 로렌스 수로에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물길입니다.